안녕하세요. 극찬기업 MC 추세은입니다. 피디님, 오늘같이 추운 날에 떠오르는 겨울철 간식 뭐가 있을까요? 만두? 오, 저랑 통했는데요. 저도 겨울철에 막 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만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찾아갈 우리 극찬기업이 만두 제조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만두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다른 점이 있는 만두라고 합니다. 특별한 만두요? 바다 건너 대륙의 맛이라고나 할까? 그 맛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가서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안산의 한 만두 제조 공장. 1919년 첫 문을 연 이후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기엔 평범한 만두 같아도 이 만두 속엔 보통의 만두와 다른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평범한 만두는 가라! 육즙 가득 대륙의 맛으로 승부한다! 이곳이 바로 이색 만두가 숨어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오,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특별한 만두를 만들고 있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특별한 만두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특별한 만두, 아, 뭔지 감이 안 와요. 일반 만두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는 중국식 만두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만두 소하고 야채 비율이 큽니다. 그럼 일반 만두랑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그 재료는 또 어떻게 구입을 하고 계세요? 재료는 보통 도매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에서 직접 납품을 받고 있고 직접 구입하기도 갑니다. 직접 구매를 하신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래요? 어, 저요? 좋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안산의 한 전통시장. 매일 아침 당일 생산할 만두에 사용할 야채를 직접 구입한다는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표님, 이렇게 매일같이 장을 보러 나오시는 거죠?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기야 힘들죠. 그래도 제 맛있는 만두를 만들려면 그래도 제 눈으로 보고 직접 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 일찍 이렇게 매일 나오신다는 건데 잠을 보통 몇 시간 주무시나요? 뭐 하루에 4시간 정도 자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부지런히 아침부터 발로 뛰고 계시네요. 음식의 기본은 신선한 재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사장님의 소신. 이런 깐깐함이 맛있는 만두를 만드는 비결인가 봅니다. 우리 대표님은 여기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네, 매일 오셔서 좋은 물건만 가져가시고 저희 고객이세요. 아, 어쩐지 재료를 고르시는 모습이 남다르시던데 단골 손님이셨군요. 네. 자, 장도 봤으니 이제 만두 보러 갈까요? 그 전에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위생복 착용. 준비도 끝났으니 본격적인 탐색 시작하겠습니다. 양쪽에서도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대표님. 네. 혹시 이 안에서는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안에서 지금 야채 소독하는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소독이요? 어? 근데 그러면 잘 안 씻겨서 소독 약품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소독 공정 끝나고 다시 행균 공정을 들어가가지고 배포용지로 잔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 설비로 이루어지지만 세척 작업만큼은 철저한 위생을 위해 반드시 수작업으로 진행한다는데요. 소독과 세척 작업 후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한 번 더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향신료와 만두피 두께는 줄이고 대신 중국식 만두의 장점인 풍부한 육즙을 살려 맛의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건데요. 우리 만두 하루에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에 1톤 정도 됩니다. 1톤이요? 네. 오,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겨울철이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역시 겨울이라 만두 많이 찾으시는군요. 네. 근데 1톤이라 하면은 작업할 때 좀 너무 많아서 힘드시진 않으세요? 좀 힘든데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이 많아서 뿌듯합니다.
만두 속 고기 선택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데요. 단가가 낮은 냉동고기 대신 냉장 돼지고기만 쓰는 이유 뭔가요? 맛과 질에 대해서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 냉장 고기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과 손질을 마친 재료들, 다음은 배합 단계. 여기서 관건은 고기와 야채의 배합 비율인데요. 요것이 바로 맛의 비결이랍니다. 그럼 배합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몇 년 동안 해온 경력에 대하면 배합은 지금 고기 4, 야채 6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기 4대 야채 6 비율이 제일 맛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야채와 고기의 황금 비율로 잘 배합된 만두는 중국식 만두와 맛도 다르지만 모양과 크기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대표님, 우리 중국식 만두랑 한국식 만두의 큰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예, 차이점이라면 한국 만두보다 중국 만두는 모양이 좀 크고 동그랗고 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 한국에서 중국식 만두를 유통하시기까지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3~4년이라는 시간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현주와 노력 덕분에 국내 거주 중국인에 한정됐던 소비층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 야채를 직접 사서 손질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배에서 자꾸 꼬르륵 꼬르륵 배고파 죽겠어요. 아침부터 일찍 시장까지 다녀왔더니. 아, 피디님, 오늘 우리 촬영 끝나고 만두 먹으러 가면 안 돼요? 배고파. 네, 잘 먹었습니다. 대표님! 와, 제가 딱 만두 먹고 싶다는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에 육즙과 식감을 더한 촉촉하고 탱탱한 만두. 너무 먹음직스럽죠? 와, 육즙 너무 맛있어요. 대표님, 근데 어쩌다가 이 중국식 만두로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군데서 만두를 먹으려고 식당에도 가보니까 만두가 제 입에 맞는 만두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두를 좀 해볼까 생각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자기만이 공장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 공장을 차린 겁니다. 한국 오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온 지가 10년 넘어돼요. 와, 10년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중국 만두 만드는 뭐 식당이나 제조 업체들 많잖아요. 많죠,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시기까지 특별히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겠다 하시는 게 있으셨나요? 주로 맛이죠. 맛하고 위생적인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좋은 만두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공장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위생적이고 깔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극찬기업 만두 꼭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한국인 입맛에 맞는 만두답게 입소문을 타고 극찬기업의 만두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은 소비층 공략을 위해 특별히 거리 시식회를 준비해봤습니다. 거리 시민을 대상으로 들어간 재료나 중국식 만두라는 사전 정보 없이 솔직한 맛평가를 부탁해봤는데요. 과연 시식평은 어땠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두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국식 만두예요. 아, 진짜요? 당면도 없고 해서 엄청 담백하고 깔끔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만두 먹었을 때보다 육즙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여서 오히려 더 먹기도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극찬기업 단골 거래처인 한 식당. 손두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도 극찬만두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 꾸준히 이용 중이라는데요. 이곳에서 우리 극찬기업 만두를 판매하고 있다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정도 거래하신 지 시간이 됐을까요? 저희 한 4년 정도 거래했어요. 4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판매를 하고 계신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납품을 받으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믿을 수가 있고요. 또 맛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현재 거래처가 총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로는 한 200군데가 좀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군데 정말 많은데 요즘은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지만 사실 온라인 시장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계시나요? 온라인 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오프라인이 대부분이고 이제 올해부터는 전략적으로 좀 온라인 쪽으로 갈 거예요. 오늘의 극찬기업 사장님이 거래처에 들러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손님들의 반응을 묻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라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표님, 뭐 하고 계세요? 네, 오늘 여러 군데 돈대 손님들한테서 의견을 들은 여러 가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이렇게 매장에서 손님들의 반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대표님 정말 열정적이신데요. 향후 목표나 계획도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향후 목표라는 거는 올해부터 주로 한국 마트라든가 한국 소비자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비자분들은 중국 만두라는 게 처음에는 조금 과연 맛이 어떨까 하는 걱정도 있겠지만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대표님도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맛있고 질 좋은 만두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한 향신료와 느끼한 만두를 생각했다면 오산. 풍부한 육즙의 고소한 식감은 두 배로. 중국식 만두의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히 한국 만두 시장에 도전장을 낸 오늘의 극찬기업. 차별화된 맛과 현지화 노력으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